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취미 삼아서 그 캠핑카 만드시는 분인데요. 저 끝에 있는 거, 저 화물차에 얹어서 캠핑카처럼 쓰는 거잖아요. 저거 이제 갖고 나와서 화물차에 실어줘야 되는데, 일단 새 제품이니까 조심조심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들여서 만드신 건데, 어디 파손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아, 근데 지금 동영상 편집하다가 보니까 제가 받는 전화가 있는데 이걸 전화기를 꺼놨었네요. 어쩐지 오늘 전화 1전화가 안 와갖고 지금 계속 놀고 있지 뭡니까? 예약도 하나 못 받고. 이거 전화 수시로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전화로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아, 그렇다고 해서 전화로 먹고 사는 직업은 아니고 지게차로 먹고 사는데, 지게차의 그 시작이, 이제 영업용 지게차의 시작이 전화란 얘기죠. 전화 수신 잘 하셔야 됩니다. 하여간에 전화 다시 켜놓고 지금 후진을 하고 있죠. 물건을 조심조심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뭐 빠져나오는데 걸리는 건 없네요. 앞뒤 좌우 위아래 뭐 다 살피면서 와야 돼요. 뭐 이 동영상은 특별히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잘 갖고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동영상을 좀 짧게 편집했습니다. 요거 갖고 나와서 실는 것도 이게 가볍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어요. 일단 중량물을 들게 되면 더 조심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무겁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공깃돌 갖고 노는 것처럼 갖고 놀 수가 있어요. 오랜만에 정말 쉬운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까 들어가면서 보셨던 그 CJ 택배 탑을 약간 안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콘테이너나 하우스 사이이기 때문에 공간이 넓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또 돌려서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잠깐 또 이제 탐색전을 펼쳤었죠. 이게 처음에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닙니다. 물론 두 번째 작업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일단 바닥이 좋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닥이 좋고 또 높이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하기가 어렵진 않아요. 또 이 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해요. 지게차로 막 다뤄도 좋게. 일단 이거 뒤에서 떠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후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 왕년에는 여기다 물건 가득 싣고 집집마다 그 택배 그 기쁨을 주던 그 탑이었는데요. 이제는 그 소임을 다하고 창고로 쓰이기 위해서 지금 여기 창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바닥을 한번 체크는 해봐야 돼요. 아무리 탑이라 그래도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한번 체크했고 지게발을 깊게 꽂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탑을 들고 제자리에서 이제 180도 회전을 해갖고 탑을 갖다가 그 콘테이너랑 하우스 사이에 꽂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돌 때는 저 앞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하주분이나 누구한테 봐달라 그러셔야 돼요. 혼자 하려다가 괜히 앞에 있는 캠핑카라도 망가뜨려 놓으면은 일이 커지겠죠. 이제 180도 회전해갖고 콘테이너랑 하우스 사이에 요걸 이제 꽂아 넣기만 하면 됩니다. 탑을 요거 이제 꽂아 넣을 때도 그 공간이 아주 널널한 공간이 아니에요. 뒤쪽으로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약간 비스듬한 상태에서 들어가길래 각이 잘 안 나오는 거 있죠. 그 이제 조심조심 해갖고 발로 밀어가면서 이렇게 맞춰 들어갑니다. 각도 맞췄으니까 안으로 밀어넣기만 하게 되겠죠.
그냥 밀어넣어도 되는데 이왕이면은 뭐 들 수 있으면은 들어서 가는 게 제일 깔끔하죠. 미는 거는 잘못 밀면은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잖아요. 들고 가면은 잘못 들어가면 다시 후진해서 다시 들어가면 되거든요. 기왕이면은 이렇게 들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제 제자리 갖다 놨는데 앞에가 약간 기울어갖고 밑에 뭔가 고여줘야 될 것 같아요. 잠깐 들어주고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조금 더 들어갔고 다시 한번 이제 발을 뺀 다음에 그 앞부분만 살짝 들어 드릴게요. 거기다가 뭔가 좀 받쳐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받쳐주면은 뭔가 깔끔하게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바닥이 수평이 딱 맞은 것 같고. 오늘 간단한 작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